안녕하세요. 4월 28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 예가는 5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과 우상을 쫓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다시금 회복되기를, 그 죄를 저버리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촉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봤다시피 결국 그들은 죄악의 길을 고집함으로 인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현실을 지켜본 예레미야는 매우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애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애가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 볼때 슬픈 마음을 담은 노래, 슬픈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과정과 또 힘든 포로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매우 안타까운 그리고 슬픈 마음을 담은 노래, 슬픈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그러한 멸망의 길이 마치 자신의 멸망인 것처럼 탄식하며 눈물로써 매우 처절하게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눈물로써 탄식하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멸망당한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구원을 해주시길,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회를 촉구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여전히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눈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것 같고 정말 힘들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는 명확히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의 삶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후부터 보면 쭉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으며 과부의 신세가 되었으며 또 기근의 열기로 인해 피부가 화덕처럼 달아올랐으며 또 부녀자들과 처녀들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다라고 쭉 포로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 상황을 매우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의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 절망 속에서 회복시키는 것, 회복되는 것은, 즉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죄악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없을 뿐더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9절에 이어서 보시면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다시금 예전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아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의지가 있어야 함을 예레미야는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삶에서 현실에서 내 육체로 느껴지는 그러한 힘든 어려운 점들, 물론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회복,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 그리고 건강한 육체가 있다 한들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무엇보다도 주님이,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나누는, 묵상을 나누는 저도 그렇고 보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계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혹시 말씀을 같이 묵상을 나누는 분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그러한 어려운, 힘든, 어쩌면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처럼 낱낱이 그 상황을 아뢰시고 또 그 모든 가운데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길, 오늘 본문 21절의 기록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옛날처럼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